Let's do something fun! 냠티비 급태맨냥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인턴분이 네. 정하셨죠? 네, 또 러블리 하면 누구죠? 여기 이소영님이. 잘했어. 정기 연애 커플을 위한 어? 러블리템입니다. 궁금한데요? 공개해주세요. 첫 번째 아이템은 장기 연애 커플의 입장에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장기 연애는 질릴 대로 질렸죠. 어 뭐야? 어 깜짝이야. 눈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안국 약비 눈을 위한 안국 루테인입니다. 눈이랑 장기 연애랑 무슨 상관이에요? 아주 깊은 저만의 철학이 있죠. 저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한일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언제나 베스트셀러죠. 바로 정관장 홍삼입니다. 홍삼! 언니, 오빠들 나이 생각해야죠. 나이 좀 젊은데. 지금 창창한 나이죠. 이 안국약국 루테인은 씨앗 96시간 동안 눈을 뜰 수 있다고 합니다. 과대 광고 아니에요? 과대 광고?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저는 홍삼을 먹기 전 체력과 후 체력으로 나뉘어가지고 그건 이제 맞아요. 24시간 아주 힘이 센 체력으로 그녀와 그놈의 저요? 그녀를 위한 새로운 눈을 장착하세요. 그 반대로 돼야지 장기 연애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? 시력을 포기해야지. 스릿하게 보여야 더 이렇게 잘생기게 보이잖아요. 예? 안 돼요. 눈이 너무 좋으면 모공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모공까지 살아갈 수 있는. 지금도 너무 잘 보여서. 야, 저로 가세요. 제가 안구원 촉증이 좀 있어요. 이소영님의 빛이 나니까 제 눈이 부셔가지고. 정말 딱 맞는 선택이시군요. 뭐 필요한 거 있어? 왜 그래? 그게 승진이 안 돼. 그리고 이게 면세가로 엄청 할인을 많이 해요. 할인이요? 세일! 네. 세일이에요? 네! 이소영님은 이 제품도 중요하지만 할인율이 얼마 되냐 이것도 중요해요. 차이가 많이 나나요? 많이 나요. 이제 인터넷 면세로 구매를 하시면 쿠폰에 거의 절반 가까이 할인이 된 적도 있어요. 저는 루테인은 원래 쌉니다. 이렇게 비싼 거에 맞들리시면 사실은 이건 또 꾸준히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. 계속 소비를 하게 만드는 제품이고요. 아 그래요? 아 그럼 안 되는데. 아 제가 면세에 갈 때마다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매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예, 그럼 이제 선택의 순간인가요? 체력보다 필요한 건 눈이 아닐까요?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. 아 너무 고민되는데? 요 제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체력적으로 딸리신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대결입니다. 주제를 뭘로 정하셨죠?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여행템. 저세상템. 현명님의 완벽한 취향을 고려. 지금 보기만 해도 지금 마음이 떨렸어요. 금명이가 저거 계속 얘기했었어요. 제가 또 긴급 정보를 뒷골목을 통해 입수했죠. 보라보라 아일랜드에 무조건 가야 하는 소식. 프리 다이빙 V3 제품입니다. 이건 좀 놀랬습니다. 스노클링이 또 저의 로망인데. 사용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마치 속옷처럼 아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머리 전체를 둘러서 안 살래요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하늘님 준비해 주세요. 자국이 남았는데요? 또 이게 딱 맞아야 이게 물이 안 새죠. 그럼요. 아주 잘 아시죠. 보라보라 아일랜드 이상입니다. 이제 다음 제품 가볼게요. 저거 뭐지? 여행 갈 때 뭘 먼저 하죠? 제일 먼저 하는 거. 스노클링이죠. 짐 쌀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거. 평세라면이요. 아 맞아요. 여권이죠. 소영님, 금명님 여권 케이스를 봤는데 너덜너덜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셨죠? 언제 또 그걸 또. 그래서 소영님은
노란색. 어, 봐봐, 오늘도 옷 노란색 입고 왔죠? 제가 노란색을 정말 좋아해요. 금명님 또 남색 입고 왔죠, 오늘? 자, 이렇게 해서 커플템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새 여권 케이스로 새 여행을 가는 새로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새로운 여권 케이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약간 지금 센에 당하는 기분이던데. 센에 아니고 새 거예요. 고민되네. 이것도 뭔가 이제 커플템이라서 이제 색깔의 조화도 많고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. 이 주제를 제가 정했잖아요. 스노클링입니다. 너 나한테 묻혀. 근데 저도 영업당했어요. 우리 이거 하나씩 다 사자 이거. 우리 공동구매해요. 솔직히 좀 감동했어요. 장바구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막상 막 하시네요. 다음 라운드는 저희가 보너스 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. 보너스 라운드요? 네. 저희도 모르는 라운드가 있었어요? 이 롯데면세점에서 또 굉장히 핫한 6개의 브랜드에서 엄선된 핫 아이템 중 각자 하나씩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죠? 물론이죠. 저희가 신중하게 골랐어요. 아, 네. 첫 번째 아이템은 클라란스라는 백화점 럭셔리 브랜드의 아이크림입니다. 굉장히 베스트셀러 제품 중에 하나고요. 아, 아이크림은 또 눈 주변에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늙어요. 큰일났다.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유분기와 수분기가 적절하게 밸런스돼 있어서 아주 쏙쏙 흡수가 되는 제품이죠. 오, 내가 좋은 냄새야 이거. 라일락 냄새. 아,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주름은 제가 발라야 되지 않을까요? 네 핫클라... 오, 꼭 펴셔야겠네요. 오, 정말. 나만 구매하세요. 제가 포기하겠습니다. 그거 주세요. 네.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베다 제품인데요. 이게 두피 케어하는 제품이에요. 금명님, 탈모 걱정! 여기 이렇게 가을맛 타는데 숱이 좀 비어보았거든요. 봄이 왔네.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. 늦었어요? 저 늦었어요? 어떡해. 언니, 소영 언니의 그 푸석푸석한 머릿결.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완전 피부 관리보다 두피 관리가 먼저 대세예요, 요즘에. 두피부터 건강한 모발을 유지시켜주는 거죠.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회장님이 이게 어깨에 눈을 뿌리고 다니는 아니, 두피가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. 그거 하면은 눈 안 내리나요? 덜 내려요. 아, 하늘님 혹시 하얀 옷 입고 오신 게? 이 머리카락이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.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확 느낀 피디님도 지금 끄덕이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. 두피 관리가 다들 시급합니다. 아, 너무 고민된다. 진짜 뭘 골라야 될지. 그럼 눈이냐 머리냐? 이번에는 회장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. 지금 있을 때 소중함 모른다 그랬잖아요? 이 친구 때문에 했어요.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야죠? 담겠습니다. 현재 스코어 1대1입니다. 굉장히 박빙의 승부인데요. 아, 너무 재밌어요. 라운드 2에서 돌아오겠습니다. 꼭 이거 말 거예요. 얌전한 순환의 면세점. 그때는 안녕!